자, 우리 이번 시간은 우리 24, 25쪽 한다고 했죠? 불평등 조약 체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대 사회에서 평등 조약을 맺은 건 거의 없으니까 불평등 조약 체제라고 아마 딱 해놓고 불평등 조약 체제. 그 시발점에 해당되는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인데 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요. 우리가 통상 강화도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본 조약이 딱 처음에 맺어진 게 하나가 있고 거기에 딸려 있는 부속 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여기에 조일소족입니다. 조일 간의 수호 조규가 정식 명칭인데 이게 1876년도 음력 2월달에 체결돼요. 자, 그런데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일수호 조규에는 의미 있는 게한 3개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개항을 했다는 거죠. 그죠? 개항. 어디?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합니다. 부산, 원산, 인천을 알다시피 차례대로 개항하는데, 부산은 76년에 오픈하고요. 원산은 80년에, 인천은 83년에 오픈하기로 해요.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기가 부산이죠? 원산이죠? 여기가 인천이죠?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개항을 하게 되는데 부산은 일본하고 가장 최단거리니까 경제적인 목적으로 개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산은 러시아 세력이 여기 1860년대에 베이징 조약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러시아가 할양받은 땅이 바로 연해주기 때문에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막겠다라는 차원에서 여기를 오픈하게 되는 거고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여기는 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 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천을 오픈하게 되는데 우린 여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왜? 여기 원산은 함경도니까 이성계의 곧 태조의 고향과 가까운 곳이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부산도 여기는 안 된다. 임진왜란 때 아픈 기억도 있고. 그래서 울산 어때? 울산 포항이나 어떤 닥치고 해서 안 돼. 인천은 더욱이 안 돼. 여기 한 리버, 남한 리버 이렇게 있는데 요 한강을 끼고 들어오면 바로 한양의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야 목포나 군산 어때?라고 했는데 닥치고 해가지고 다 닥쳤어요. 그래서 부산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원산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천은 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각각 시기에 따라 다르게 오픈합니다. 그 다음에 제1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관의 1조에. 그래서 청의 종주권이 부정됩니다. 청의 종주권. 종주권은 주인 행사를 한다는 얘기죠. 청이. 그래서 종주권을 부정하게 돼.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 거냐? 침략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청이 계속 간섭하는 상태라면은 일본이 또 조선을 침략하는 게좀 힘들어지니까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은 청의 종주권을 규정해서 침략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하고 치외법권을 인정했다는 거. 일단 치외법권을 인정했다. 이게 또골 때리는 거죠. 치외법권은 개항장에서 일본 놈과 조선뿐이 트러블이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일본 놈은 우리가 처벌하지 못하고 일본 영사가 심판하고 또 조선 사람은 우리나라 관원이 심판을 하지만 이게 치외법권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영사 재판권이라 그래. 예? 영사 재판권. 일본 영사가 재판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똑같은 권리를 우리도 일본 내에서 얻어냈느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체결됐다. 그러면 땡 틀린 거야.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인 거야. 우리만 제기랄 얘네가 요구하는 걸다 주고 우리는 얻어내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해안 측량권 인정해줬다는 거. 해안 측량권. 우리나라 연 근해에 이권이 어족 자원을 비롯해서 이권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중요한 거점도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측량할 수 있는 걸다 줬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했느냐? 네버. 전혀 없었다. 해안 측량권을 인정했다는 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성이 있는 걸 골라라. 그러면 뭘 들어야 돼요? 요걸 골라야지. 두 개. 해안 측량권, 지혜법권 인정. 요거 가장 불평등한. 다른 것도 그렇지만 불평등 성격이 가장 강한 것 같다면 요 두 개를 골라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런 다음에 다른 건 알 필요 없는데 이게 본조약의 가장 큰 타이틀로 나와 있는 12개 중에 4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는 뭐가 됐냐면 처음에는 굵직굵직한 원칙을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무역 규칙을 우리가 장정이라 그래. 본조약에 딸려있는 부속 조약을 장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통상을 위한 장정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실무진이 만나서 다시 또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월이니까 6개월 이내면은 8월 이내에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기에 딸려 있는 부속 조약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명칭입니다. 부록. 요거는 1876년 그러니까 음력 7월 달에 체결돼요. 그다음에 또 체결되는 게 뭐냐?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게 체결됩니다. 같이 체결돼요. 조일 무역 규칙. 무역 규칙. 무역을 위한 세부 규칙인데 이것도 1876년 7월 달에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 조약에 6개월 이내에 세부적인 하부 조약인 무역 규칙인 이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정상 체결할 때는 정식으로 체결할 때는 문서상의 타이틀은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장정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 의미상으로. 그러면 이거는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지 말고 조일 무역규칙이라고 있는 대로 하자라고 약속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명칭을 이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 요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만 나오면 괜찮은데 83년에 개정된 게 있어요. 그 개정된 거에서는 타이틀이 뭐냐, 그거는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아, 나 환장하겠네. 그래서 조일통상장정이라는 말만 쓰면 76년 것인지 83년 것인지 모르죠. 뭘 가지고 알아야 돼? 내용 갖고 알아야 돼. 조일무역규칙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76년 7월 거라는 거. 근데 조일통상장정이라고만 하면 이게 76년 건지 83년 건지는 내용 가지고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래서 우리가 1차 통상장정 이렇게 부르기도 할 수 있겠고 83년에 개정된 것은 2차 통상장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정된 것이 뭐냐, 바로 조일, 그러니까 2차 그렇게 써 있진 않지만 이게 1차격이라면 조일통상장정이라고 써있지만 2차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건 1883년도 6월입니다. 6월. 물론 중간에 82년도 청하고 저청상민수로 무역장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여기엔 뭐가 있냐? 자, 어떤 책 사면 세트로 딱 끼어있는 게 부록이죠. 그러니까 본조약에 딸려있는 거 조규까지는 동일하니까 명칭이 아 따라 나오는 거 부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순서상으로.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해봐요. 두 개만 떠올리면 돼. 애들이 딱 왔으면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가 설정돼 있어야죠. 그거 우리가 간행이정이라 그래. 간행이정. 간행이정 아 규정을 해가지고 개항장 심리 개항장 심리 내에서만 일본 애들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리가 설정된 것이 이게 간행이정입니다. 알았죠? 개항장 심리 이내. 그러면 또 하나 온 목적은 뭐예요? 얘네가 무슨 투어 차원에서만 오나? 그렇지 않지. 일본 상품을 팔아쳐먹고 돈 벌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러면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허용합니다. 야, 환장하네. 일본 화폐, 일본 화폐 사용을 개항장에서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허용.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 이것도 불평등하지만 여기서도 이게 불평등한 것이 일본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는 본위 화폐가 일본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엔화와 원화의 환율이 다르죠. 그러면 환차익이라도, 그러니까 돈을 바꿔서 우리 돈으로 교환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화폐를 사용한다 한다면 그러면
바꾸면서 환차익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면서 좀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본 화폐를 사용하게 허용해 주게 되면 일본 상품은 공산품이어서 기계에서 공장제 생산으로 된 것이 마구마구 온다고. 영국산 면제품이라든가 수공업품 같은 게. 우리는 얘들이 가지고 나가는 게 뭐냐면 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쇠가죽 같은 곡물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얘들은 근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식량이 이제 저고가 정책을 쓰다 보니까 조선에서 아주 대량으로 유출해 간다고. 그래서 본류 화폐가 일본 화폐가 되는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도 한다. 이것도 불평등한 거죠. 이거 두 개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조일 무역규칙은 무자를 떠올려. 무자. 1차 통상장정격인 조일 무역규칙의 무자는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조치. 야, 이런 병신 같은 일이 있나. 무관세. 세상에 일본 상품이 들어오는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규정이. 그 다음에 무항세. 일본 선박이 들어오는데 항세를 내지 않아. 그 다음에 양곡 있죠? 양곡, 쌀이나 콩 같은 거 무제한으로 유출이 허용됩니다. 무제한 허용. 개항장에서 무무무 세 개가 들어가잖아. 그지? 무무무. 응? 그래서 해필 또 처먹는 게 우리랑 비슷해. 쌀이나 콩 같은 거기 때문에. 쌀, 콩. 그러면 쌀이 겁나게 유출된단 말이지. 그지? 조선에서 이게 경제까지 함께 보세요. 조선에서 개항장에서 원산, 부산 이런 데서 일본으로 쌀, 콩, 뭐 그다음에 금, 쇠가죽 이런 것들이 이제 무수히 나가고 쪽발이야. 쪽발이. 일본. 일본은 얘들이 이제 영국, 영국산이라든가 네덜란드산 이런 거 공산품이 있다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지? 공산품이 들어와. 공산품. 특히 공산품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죠. 예컨대 뭐 면제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쌀콩이 겁나게 나가면 곡물 가격은 폭등하겠죠. 반면에 수공업품 같은 거 겁나게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 배 C줄 날줄 엮어서 배틀에서 6개월 동안에 뭐 이렇게 짜고 그러는데 완제품이 팡팡팡팡 들어오면 어떻게 돼? 아유, 국내 수공업 작살나겠지, 그지? 쌀값 오르면 또 임노동자 또 작살나겠지, 그지? 지주는 유리하다고, 조선 사람 중에서도. 그래서 시기 속에서 봐야 돼, 시기 속에서. 자, 그럼 이건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요것 때문에, 특히 양국의 무제한 유출 허용 때문에 결국은 방공령을 1889년도에 디펜스 막을 방자, 곡식 유출을 막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 왜? 굶어 죽으니까. 특히 방공령이 터지게 되는 게, 원래 방공령은 조선 시기에 도의 관찰사가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혹은 경상도로 곡물이 좀 흉년이 들었을 때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명령을 방공령이라 그래요. 이거 뭐 조선 시대 겁내 많았고 개항 이후에도 뭐 80번 넘게 있었습니다. 관찰사 직권으로 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삼남 지방에도 어렵다면 함경도 지역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곡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항에서 겁나게 블랙홀처럼 빡 빨려 나가니까 여기다 기아선상이 허덕이는 거야.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 그래야지 근거는 아니에요. 법적 근거는 일본에 대해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규정은 이때는 없었으니까 언제 만들어지느냐. 개정된 2차 통상장성인 조일 통상장성 83년도 6월 달에 이때 방공령 규정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82년도에 이모군란 터집니다. 물론 조미소 통상 조약이 이제 두 번째 있어요. 82년 4월. 그 조미소 통상 조약은 서양 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 일본 놈도 미국에 의해서 오픈당했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영악한 놈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면 일본에 줬던 특권은 다 줘야 된다는 내용이야. 그러면 최혜국 대우가 거기 규정돼. 최초로 미국에 의해서 조미소 통상조약 때 최초로 관세가 신설되긴 합니다. 관세. 자, 그런 조항은 조미소 통상조약 때 있다. 방공령 규정도 미국 조미소 통상조약 때 최초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 있죠.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어디? 조미소 통상조약대 들어있는데 미국이 그런데 쌀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쌀 가져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땅이 많은데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일본한테 필요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 82년 6월 달에 터져요. 그래놓고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하게 하고 배상금 지불한다는 내용이 바로 재물포조약입니다. 그것도 이게 지금 82년 7월 달인데 재물포조약은 정식 명칭도 아니에요. 강화도 조약처럼 그냥 재물포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건데 조일 강화 조약이라고 그래. 그건 그런 다음에 재물포 조약 체결하고 나서 82년 바로 다음 달인 8월 달에 청과 체결하는 것이 바로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 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청해들하고 체결한 게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인데 더 불평등해. 아예 청의 속국으로 규정돼요. 자, 여기선 청의 속국으로 규정된 것이 부인됐거든. 근데 청의 속국으로 규정된 게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이란 말이야. 응? 요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 이후에 있었던 것이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인 거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거 봐. 벌써 국가 대 국가 사이에 체결하는 본조약의 장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청의 속국으로 규정됐다는 거야. 여기 아니에요. 속방으로 규정돼 버립니다. 아예 1882년도 8월 달에. 그래서 청군함도 항해권이 다 주어지고 양화진하고 한성을 개방하게 돼. 양화진이 바로 여의도 쪽이죠. 한성, 서울까지 오픈해. 그럼 청놈들은 지금 서울까지 와요. 장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놈들이 장사한 곳이 어디냐면은 청계천이야. 청계천. 오, 한양까지 오더라. 그치? 한양까지 와가지고 청계천에서 거점 잡아가지고 장사 헤쳐먹어. 근데 지금 82년이면 일본 넘어 어디까지밖에 못 와. 82년이면은 지금 아직 인천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죠. 83년에 오픈하니까. 하니까 청놈은 바로 한양까지 오는데 일본 놈은 한양을 못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겠네 해가지고 83년도에 1차 통상장정을 개정한 것이 바로 2차 통상장정 조일 통상장정인 것이다. 잘 들어야 돼. 여기서는 최혜국대우가 규정됩니다. 최혜국대우. 자, 강화도 조약의 본조약에 최혜국대우 없어요. 부록이 없어요. 무역규칙이 없어요. 최혜국대우 최초는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최혜국대우가 규정이 된다. 물론 최혜국대우 최초는 어디? 미국이고 여기서 관세가 신설되기도 해요. 관세 신설. 그러나 저율관세라는 한계가 있고 여기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방공령 규정이 마련됩니다. 규정이 마련돼. 그러면 76년부터 83년까지 방공령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일본이 완전히 무주 공산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 법적 규정이 마련되는데 단 방공령을 조선이 선포하려면 일본에 대해서 선포하려면 1개월 전에 일본 영사관에 통보해줘야 한다라는 규정이 여기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1889년도에 일본에 대해서 방공령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방공령. 그러면 이것은 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물론 배상금 지불하고 말지만. 자, 그럼 또 하나가 있어. 쪽발이는 여기서 최혜국대우를 규정했기 때문에 얘네도 바로 한양에 들어오더라. 한양에. 그래서 얘네가 거점을 잡은 곳이 어디냐면 충무로 일대예요. 충무로. 남산 밑에 충무로 일대. 같은 한양에서 청놈들은 청계천, 쪽발이는 충무로. 여기서 상권 경쟁이 들어가는 거지. 그지? 예, 서로 대립하면서 상권 경쟁이 들어간다. 조선만 박 터지는 거야. 상권 경쟁. 그러니까 바로 개항장 객주들은 중개무역의 특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지 객주는 유리하고 개항장주는 불리해지니까 개항장 객주는 야 우리도 근대적인 회사 같은 거 자본 모아가지고 설립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뭐냐? 상회사야. 상회사. 이거 자 외우지 않고 이해하십시오. 무슨 무슨 상회, 무슨 무슨 상사, 무슨 무슨 회사라고 칭해지는 명칭의 회사들이 근대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1883년부터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일본 놈들이 여기까지 와서 청놈들하고 대립하기 때문에 개항장 객주들은 불리하니까 맨 처음에 부산상회, 원산상회 이런 상회사를 조직한다. 인천은 선상회사라 그래. 배를 이용하는 상인들.
그 다음에 대동상회나 장통회사라든가 뭐 이런 상회, 일반 상인들이 만든 상회사도 83년이 최초입니다. 왜 그런지 알죠? 그래서 계기적으로 이해하란 말이야. 이게 경제 파트지만 미리 보면 이렇다. 알겠죠? 자, 아,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강화도 조약 때, 아, 이 내용을 꼭 구분하시되, 자, 일단 순서 잡으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본조약, 부속조약 두 개, 그 다음에 이목훈란 때 저청상, 저 재물포조약, 고 조율 강화조약, 그 다음에 저청상민수립무역량제형, 요 순서 잡으셔야 돼. 그래놓고 83년도에 가면은 뭐 조율통상장정을 개정한 내용, 여기서 바로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 단 관세를 신설하고 최고대를 최초로 규정하고 관세도 최초고 방공령도 최초로 규정한 건 어떤 나라? 미국 조미소통상조약 때 최초로 규정했다는 거 아셨죠? 요거 명심하시고 일본에 대해서는 여기선 없지만 여기서 있다. 그래서 조일무역규칙은 방공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조일 2차 통상장정격의 요 83년도 요거는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라고 해야 되고 이해가죠? 요걸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83년도는 10월 달에 조영 조독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물론 82년도 조영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됐지만 이때는 이제 비준까지는 일어난 게 아니, 뭐 만들어진 게 영국에서 아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아편무역을 허용하라라고 강요했어요. 우리는 아편무역을 허용했다가 중국이 작살난 걸 봤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내가 의회에서 이걸 아편무역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다시 해라 허용하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됐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막는 걸로 해가지고 83년도에 이제 비준까지 되는 건데 그래서 83년으로 알아주세요. 10월 달에 조영 조독 수호통상조약은 83년 우리 그 왼쪽에 24쪽에 나오죠. 그리고 84년도에 최초의 사건은 뭐냐? 조러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조러 러시아하고 조약은 요거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알선하고 한게 아니라 최초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84년도 조이수호통상조약은 통과하시고요. 조로수호통상조약 12번 체크하세요. 조선과 러시아의 단독 교섭이고, 그래놓고 84년 10월 달에 바로 갑신정변 터집니다. 뭐 음력이기 때문에 양력은 12월인데, 갑신정변 터지고, 아, 실패했죠? 일본을 등에 업고 체결해, 갑신정변 이렇게 했는데, 청이 개입하면서 이게 총격전 벌어지고, 일본이, 닭교지 일본 공사도 일본, 김옥균하고 함께 튀었기 때문에, 자, 청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 놈도 죽었고 했으니까, 배상금을 지불해라! 이게 바로 한성조약이에요. 어? 갑신정변 직후에 한성조약. 한성에서 조일간에 체결한 거, 배상금 지불, 또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조선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바로 한성조약입니다. 그래놓고, 85년도에 가면, 거문도 사건. 야, 조선을 둘러싸고 이제는 일본,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미국,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간섭을 하고 특히 이 러시아하고 어디하고 대립하고 있냐면은 영국하고 민족도 다르고 유럽에서는 전쟁까지 한다. 영국 내각에서 결정까지 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은 특정한 교두보가 없는데 러시아는 이 블라디보스톡 해군 사령부가 있다고. 여기 남진 정책을 추진하는데 러시아, 영국과 대립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영국이 이런 시야, 우리는 어디를 잡아야 돼? 라고 하다가 불법적으로, 우리 허락도 없이, 저기 보면은, 제주 아일랜드 사이에, 여기 검은 아일랜드, 검은도가 있습니다. 검은도. 영국이 이 검은도를 불법 점유해. 러시아를 막겠다라는 의미로 지들이, 조선의 동양의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걔네들이 봤을 때는, 어? 쌤, 지브롤터 해협이 뭡니까? 지브롤터 해협은 여기 유럽하고 여기 아프리카 대륙의 북단과 유럽, 이베리아 반도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지브롤터 해협이에요. 여기가 여기라고 봤던 거야. 야, 샅샅이 뒤져가지고 여기를 딱 점유하네. 이게 1885년도 맨 처음에 불법적으로. 자, 이건 뭐 나중에 뭐 그런 다음에 뭐 조로 밀약 사건을 또 벌어지기도 하고 86년도가 되면 85년도에 이제
텐진조약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선에서 갑신정변 때 청과 일본이 총격전도 벌어지고 그래서 서로 사망자도 있고 그러니까 대립하지 말고 일단 철병하자라고 합의가 된 거예요. 단 유사시에 조선에 출병을 할 때는 파병할 때는 일본은 청에 청은 일본에 서로 통보해 주기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개새들이 우리나라에 군대 들어오는데 우리의 허용은 받지 않고 허락을 없이 지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지들끼리 나눠 가진 거 이게 바로 텐진조약입니다. 응? 텐진조약. 그래놓고 86년도 체크할 거 조불수호 통상조약, 조프 통상조약이죠. 여기서 천주교, 포교가 허용이 된다. 우린 종교로서 허용을 하진 않았는데 얘들은 종교도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구마구 포교해요. 요거 체크해야 돼.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시되 저기 94년도 어떤 사건이 있어요. 1894년 1월부터 농민전쟁, 동학농민전쟁 터졌고 대내적으로 갑오개혁, 대외적으로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는 당구장 표시한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놓고 1899년 22번 있죠? 한청통상조약. 요것도 하나만 체크하세요. 청과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조약, 최초의 조약. 요게 바로 한청통상조약입니다. 이 한청통상조약이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공무원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이 표현 그대로. 어떤 책에 있느냐? 우리 책에밖에 없어요. 어? 다른 책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딱 체크해두면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 아셨죠? 이게 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그러면 25쪽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 본격적으로 나오죠? 자, 강화도 조약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다. 왜? 지금 이런 것들이 규정됐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해안 측량권, 치외법권을 인정했다는 거. 그다음에 부록이라든가 무역 규칙에도 다 불평등성이 다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포인트가 될 거, 아주 어렵게 내면 누구랑 누구랑 체결했는지도 또 물어보기도 해요. 해서 그런 것까지도 제가 다 넣어놨어요. 비고란에. 일단 비고란 가기 전에 체크하고, 일관 체크하십시오. 25쪽 일관. 조선은 자조국이고, 일본 국가와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것의 의도 있죠? 오른쪽 비고란에. 청의 종주권을 부정해서 침략을 쉽게 하게 목적이 있다.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사관 체크하십시오. 사관. 부산 5관 원산을 개항하는 목적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5관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오픈시킨다 그래놓고 넘겨서 7관하고 10관을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7관 10관 가장 불평등한 내용을 골라라 그러면 바로 해안 측량권 치외 법권을 허용했다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체크는 했다가 나중에 가끔 시험 직전에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볼 것이 비고란에 보면 맨 아래 26쪽에 조선에는 담당 조약 체결 담당자가 누구냐 판중추부사 신헌이라고 하는 사람 신헌 그 다음에 쪽발이는 누구냐 구로다 기요타카 구로다라고만 알아두세요. 구로다. 자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부속조약 있죠. 부속조약 여기서는 박스 안에 있는 거 조일소조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부록이다. 부록 그 다음에 같이 체결되는 거 뭐 무역규칙 곧 1차 통상상정이라고 하는 거. 그럼 부록에는 뭐냐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가 설정된다는 거 간행이정 심리 일본 앞에 사용 특권 허용 그 다음에 그 뭐 긴급 시에는 일본 외교관의 내지 허용 여행을 허용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위에 두 개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일 무역규칙 곧 1차 통상상정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치를 허용됐다는 거 요거만 아시면 사료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오케이? 넘기셔. 그 다음에 조일 무역규칙 이거 지금 이제 사료 안 보셔도 된다 그래서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허용 요게 들어있다 그랬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9쪽 서양 열강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은 뭐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아까 저거 체크 안 했네. 앞쪽으로 두 페이지 넘겨보세요. 24쪽에 76년도에 알아둘 거 연도 연표상에서 76쪽 24쪽에 76년 조일소조규 그 다음에 부록과 무역규칙 체크 그러면서 어떤 게 여기 들어있다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서 떠올리세요. 82년도에 최초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사건 순서가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라는 이모군변 그리고 요것 때문에 조일 강화조약인 재물포조약 그 다음에 조일 소조기 석약이라는 게 있긴 한데 모르셔도 돼.
그다음에 조총상민수립 무역장정 요거 알아야 돼. 그다음 83년도 조일통상장정 2차 요거는 알아두셔야죠. 그다음에 조영 조독수호 통상조약 순서 물어본 적도 있어. 한 두세 번 정도. 순서요. 그다음 84년도에서는 이제 12번 조로수호 통상조약 갑신정변 그다음에 한성조약 이런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밑에 건 얘기했으니까 통과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82년 4월 달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조약이다. 여기서는 최혜국대우가 최초로 규정됐다는 점. 최혜국대우 최초, 관세가 또 최초로 신설됐고,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규정도 최초로 규정되지만, 이 자식들이 쌀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쌀 수출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용 2번 좀 알아두십시오. 특히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일본에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가지고 들어온 책이 바로 조선침략입니다. 황준신이라고 하는 중국인 그 청나라 외교관이 쓴 책이에요. 조선이 취해야 할 외교 방략. 여기 있거든. 자, 그러면 일단 개항이라고 하는 게 1876년 아님에 길이고요. 1880년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는 뭐가 있냐? 요 시기에는 요 사이에 수신사 보낸 것밖에 없어. 정부가 한 일은 수신사 보냅니다. 정부는 수신사 파견. 수신사 파견. 그러니까 이 수신사도요, 공식적인데 비정기적이야. 공식 비정기. 조선통신사처럼 수신사를 파견하는데 일본에 보낸 사절단입니다. 일본에 보낸 사절단인데 1차 수신사는 76년도에 김기수가 가요. 김기수. 뭐 기수라고 생각하면 돼. 깃발 들고 맨 처음에 앞장섰다. 김기수. 2차 수신사로 간 사람이 누구냐? 80년, 1880년에 김똥집이야. 김홍집. 이 김홍집이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거기에 중국인 외교관이었던 황준신, 황준원이라는 애를 만나요. 그래놓고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책이 조선침략입니다. 조선침략. 조선이 취해야 할 외교 방향 1880년에 이거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책의 내용이 뭐냐? 조선은 친중 중국과 친하고 결일 일본과 맺고 연비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라고 외교적으로 코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김홍집이 고종한테 딱 갖다 바쳤더니 가하니라. 뭐 유생들에게도 알려서 읽히게 하라 뭐 이랬거든. 그럼 왜 미국과 연합하라고 하느냐면 중국의 입장이죠. 이건 조선책이냐고 중국놈이 썼으니까. 지금 80년까지 다른 나라로 오픈했는데 미국은 조선하고 외교관계를 체결하지 못했어요. 왜? 가장 크게 신미양요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미국놈 아주 상극이지. 그러면 조선을 오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선은 중국말을 많이 잘 들으니까 그러면 중국을 이용해서 오픈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중국이 공짜로 하나? 그렇지 않죠. 미국의 힘을 빌려서 얘들은 둘이 연합해가지고 중국은 미국의 힘을 빌려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 반면에 미국은 중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조선을 오픈하는 목적. 새로운 상품 시장. 조선 개항. 그래서 청이 알선하게 되는 거예요. 청이 알선하게 된다. 그래서 청이 알선해서 청이 대신 체결해줘. 이게 바로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야. 거의 청이 주도해가지고 체결해주거든. 자, 그래놓고 여기서 80년에 개화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 기구가 뭐냐. 통리기무아문이에요. 통리기무아문 의정부 밑에 80년이야. 플러스 12사 12개 관청을 설치하고 81년이 되면 5군영을 2군영으로 축소 편제하고 신식군대 별기군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듭니다. 교관은 일본 놈이고 호리모토라고. 그 다음에 양반 자제 양반 아들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신식군대 별기군인데 별 기술도 없는 애들이 월급만 받고 있었지. 아, 요거 하나구나. 이렇게 떠올려. 그러면
자, 이거 봐. 이게 지금 조선책략이 80년에 퍼지니까 이거 유생들이 알고 봤더니 이런 개화정책을 반대해야 된다 해가지고 개화반대운동을 하는 거다. 개화반대운동. 그러니까 80년대 개화반대운동이 유정척사운동에 해당되는 거죠. 1880년대. 그래서 개화반대운동 차원에서 객인 사람이 누구냐? 첫째 이만손이에요. 이만손. 경상도 유생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를 올려 영남 유생을 대표해서 1만 명을 대표해서 자기가 상소합니다. 영남 1만 명의 만인소 상소. 그럼 몇 년이겠어? 이게 80년에 전해졌는데 다음 해야 81년이야. 1881년.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강원도 유생이었던 홍제학도 얘기해. 홍제학. 전하가 지랄이요. 만원 척사소. 만 글자로 알리는 사악한 놈들을 배척하는 상소. 이것도 뭐야? 1881년이야. 그런데 이만소는 옐로 카드, 홍지학은 능지처 참당해. 여섯 갈래로 찢어 죽여. 야, 이게 무슨 이런 거 했다고?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 중에서 60년대는 개항하기 이전이죠. 60년대는 척화 주전론, 통상 반대 운동, 통상 수교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반대니까 통상 반대 운동. 그때 캐치프레이즈는 척화 주전론, 화의를 배척하고 전쟁하자. 이때 뭐 양효가 많이 터졌으니까 전쟁하자고 주장하는 기종진 리향로. 반면에 70년대 개항 직전 최익현이 지금 개항하게 되면 일단 강화를 맺게 되면 저들의 물건은 공산품이어서 무한하나 우리의 물건은 농업에서 생산하는 것이므로 생명이 달려 있는 것으로 유한합니다. 저들이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서양 도적입니다. 그래서 쌤쌤이에요. 외양일체론. 70년대 개항 직전에 최익현. 근데 어쨌든 무시하고 개항을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개화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반대가 80년대 뭐 개화반대운동. 자, 척사운동 다 됐죠. 위정척사운동. 60년대 통상반대, 70년대 개항반대, 80년대 개화반대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그러면 60년대는 양효가 터지면서 전쟁하고 있었으니까 뭐 병인양효, 신미양효, 전쟁하자, 척화주전론, 화의를 배척하고 전쟁하자, 척화주전론을 몇 년대? 60년대. 기정진 리향로, 또 이향로지 이항복이라고 하는데, 이항복은 16세기 사람이죠. 16세기 오성과 한음할 때 오성 이항복이지, 그지? 한음 이덕형. 자, 이항로. 그다음에 1870년대는 개항 반대 운동 누구? 최익현. 어떤 거 상소했어? 외양일체론. 개항하면 양론과 외놈은 쌤쌤이에요. 이게 이제 외양일체론. 근데 개무시하고 정부가 개항을 했으니까 어쨌든 개화정책 추진할 때 80년대는 뭐 개화정책 추진에 반대, 개화반대운동. 90년대 가면 의병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을미의병, 한말에는 을사의병, 그다음에 정미의병,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조미수 동상지역.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청이 알선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편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여기선 최해국대우도 규정했고, 관세도 신설이 되어 있고, 거중조정의 조항도 최초로 규정됐다. 거중조정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분쟁이 생기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해서 분쟁을 조정해 준다. 이게 바로 거중조정 조항입니다. 근데 개무시하고 있죠. 어쨌든 거중조정 조항도 최초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유명무실하지만 알아두십시오. 그래놓고 이제 미국 공사가 파견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초로 미국에 간 사절단을 보빙사라 그래. 일본에 간 사절단을 수신사, 청에 간 사절단을 영선사, 그 다음에 저기 미국에 간 사절단을 보빙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30쪽에 보면은 누구랑 누구랑 체결한 것이냐, 요거는 바로 조선의 전권대관 신원하고 미국에서는 뭐 김홍집은 알 필요 없습니다. 슈펠트, 해군 총병 슈펠트 사이에 체결된 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기타 주요 열강과 불평등 조약을 다 체결하게 되는데 조영수호 통상조약이나 조독수호 통상조약은 모두 83년 10월이라고 그랬죠? 최종판이 민영목하고 파크스 사이에, 특히 영국 체결 담당자였던 파크스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냐? 와우! 야! 우리가 얻어낼 건다 얻어냈다! 라고, Cheers! 건배 구호사가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병신같이 줄건다 줬대, 다 뺏겼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조영수호통상조약 다 똑같이, 1883년 음력 10월 27일, 둘다 그렇습니다.
민영목과 팍스 사이에.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조형통상, 수호통상조약 때는 이 내용에 부산, 인천 및 한성, 양화진을 다 개항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일정 보행구역에서는 여권 없이 자유로이 내항할 수 있고, 영국군함은 개항장 이외에 조선 국내 어디서나 정박할 수 있고 선원이 상륙할 수 있다. 환장하네. 그 다음에 조독수호통상조약. 이건 뭐 내용까지는 뭐 통과하더라도 민영목과 짜페라고 하는 애가 체결했다는 것도 체크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조로수호통상조약 1884년도 조로수호통상조약. 이건 단독으로 체결했다고 그랬어요. 독자적으로 누구의 알선이나 이런 거 없이. 단 이거는 해로입니다. 해로고 1888년도에 조로 육로 통상장정이 체결됩니다. 이거는 바닷길이었어요. 김병시와 그 다음에 김병시와 베베르 사이에 84년 이렇게 알아두시고. 조불수 통상장 이것도 알아야죠. 코고르당하고 김만식 사이에 86년도 이거는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지들은 허용받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86년도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놓고 우리 32쪽 보면은 조일 강화조약,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우리가 재물포조약이라고는 하지만 임오군란 때문에 터진 거. 그래서 이거는 예컨대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에 일본 군대를 주둔하게끔 한다. 경비병을. 이런 두 가지 내용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조일 수호조교 석약은 82년도 이 조일 수호조교 부록 재물포조약이랑 같이 체결되는데, 석약에서는 사실은 이게 간행이정이 곧 거류지가 10리에서 50리로 확대한다는 규정이 여기서 있어요. 있기는. 또 이 규정에 의하면 83년도에는 100리로 한다는 규정이 여기서 마련되는데, 그러니까 80년, 82년, 1882년도 조일소조교 석약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50리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50리. 그 전까지는 10리였던 거죠. 여기서부터까지는 10리였는데 이게 50리로 규정이 되고, 석약에, 이 석약에 의하면 82년도 판에 나중에 83년부터는 83년부터는 100리로 한다는 규정이 여기 있어요. 100리. 개항장에서 100리. 그럼 83년에는 인천에서부터 100리.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83년도 100리라고 규정을 했지만 이미 83년도에 조일통상장 2차 이 개정판에는 최혜국대로를 규정해서 한양까지 왔죠. 근데 재물포에서 한양까지 100리가 이미 넘어버려요. 10리는 한 4km 남짓 좀 넘게 되는데 일본 자료할 때. 근데 재물포에서 서울까지 이미 100리가 넘어. 그러면 이것은 조일소조교 속약은 사문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있으나 마나다는 얘기지. 그지? 있으나 마나. 84년부터 100리로 한다고 되어 있어. 84년부터 100리로 규정했는데 이미 83년부터 100리 넘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양에 들어오니까 이건 사문서가 된다. 그래서 제가 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2쪽 맨 아래 사료 조청 혹은 조중 상민 수륙 무역 장경, 아예 청의 속국으로 규정이 됐다는 점. 자, 단 여기서 나중에 그 조미수호통상조약, 그 전에 있었던 조미수호통상조약 때는 청은 거기다가 알선해 주면서 미국한테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그 문서상에 조선은 전통적으로 청의 속국이다라고 규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속방조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규정되지는 않아요. 왜? 그거 규정해주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청이 계속 태클 걸 테니까. 그래서 속방조관이 조미수호통상조약 때는 들어있지 않다. 단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때는, 그 청과 조선이 직접 체결할 때는 속방 규정이 아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조미수호통상조약 때 청은 집어넣으려고 했지만은 집어넣지 않게 했던 게 미국이고, 나중에
청의 입장에서 미국에다가 그냥 서한으로 자기네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그런 주장만 했던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속방조회라고 그래. 조관은 아니고 조관은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에 명시되어야지 조관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적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834쪽 조율통상장정 2차죠. 이건 37조가 37관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36쪽에 37관이 있어.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해서 국내 양식이 결핍될 것을 우려해서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지해서 미리 그 기간을 한국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뭐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방공령 규정이 여기 규정돼 있다. 이거 지금 이런 내용 나오면 몇 년도 거? 아, 2차 통상상성인 83년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방공령 규정 최초는 어디? 조미소통상조약 때 최초로 있긴 했었다. 자, 길해놓고 조영소통상조약 83년 10월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렇게만 알고 37쪽에 넘겨보시면 쭉 뭐 사료가 일부러 제가 다 넣어놨지만 민영목하고 파크스 사이에 체결된 거 조독소통상조약 짜페하고 체결한 거 민영목과 짜페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야 누구랑 체결했는지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베베르하고 조로소통상조약 언제인지 알죠? 84년도 베베르하고 체결한 거 김병시 베베르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때문에 체결된 거죠. 조선과 일본 사이에 배상금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조선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일본 공사관이라는 말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물포조약하고 지금 한성조약인데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그러면은 재물포조약이고 82년 7월 달에 단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조선이 다 부담한다는 내용 그 부담 내용 나오면 한성조약입니다. 그냥 공사관 나온다고 무조건 재물포조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47쪽에 맨 아래 조불소 통상조약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허용됐다는 거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굳이 사료 다 읽지 마시고요. 그래서 김만식하고 한성부 판윤 곧 저기 지금의 서울시장 김만식하고 꼬고로당이라고 하는 애하고 프랑스 체결된 것 이렇게 요게 바로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 어려운 거 했습니다. 자 포인트가 뭐야? 불평등 조약 체제는 순서 쭉 의미 있는 거 제가 체크해드렸죠. 그래놓고 구체적인 내용 이거 무조건 외지 말고 이런 내용 가지고 이해를 해라. 오케이? 아주 정밀하게 봐드린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몰라요. 조율 무역 규칙이 뭔지 통상장정이 뭔지 이거 몰라.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들 선생조차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걸 제대로 딱 그래서 본 조약인 조율소조 여기에 딸려있는 부속조약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명칭까지 제가 얘기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전문가 이렇게 보시면 돼. 이제는 불평등 유학체제 언제든지 간에 저한테 배운 수험생들은 모두 한번 전국의 수험생들하고 한번 배틀 한번 해보세요. 내용 배틀, 실력 배틀 한번 해봐. 그러고 깨지면 자결하세요. 응? 자,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52쪽에 근대 변혁운동의 발생과 발전. 여기는 사건 순서를 제가 강화도적으로 했었으니까 이걸 비롯해가지고 쭉 1910년까지 사건 순서를 쫙 해드릴게. 그래서 지금 사건 순서하면 어디까지 끝나는 것이냐? 139쪽까지 끝나는 겁니다. 사건 순서하면 알았죠? 대단하죠? 139쪽까지 그냥 사건 순서 쫙 한번 나열해준다.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0%는 하는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래놓고 똑같은 모형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경제 파트, 사회는 할 거 없어요. 왜? 사건 순서에서 나오는 갑신정변, 정강14조, 또 갑오 동학농민전쟁, 폐정개혁안, 갑오개혁, 1차, 2차, 3차 비교, 독립협회, 헌의6조, 대한제국 광무개혁 이런 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다 사료까지 정리해놨어요. 비교하게끔. 자, 그러니까 그거 이미 사건 순수하면서 다 같이 나열하면서 얘기해 줄 테니까 그것도 될 것이고.
그럼 사회 경제는 뭐 살짝 보면 돼. 이제 판 조금 어려운 게 개항 이후에 문화파트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전등은 언제고 전차는 언제고 어? 철길 뭐 이런 것도 가능하면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오히려 의외로.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때 가서 또 얘기해 드릴 테니까 52쪽 잠깐 쉬었다가 갑니다. 쉬었다 갑니다.